자, 17번 문제. 예상과목 분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맞는 거야. 세출 예상과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 목으로 구분되며 장과는 기능별 분류, 항은 사업계, 세항은 단위사, 목은 품목에 따라 분리한다. 맞죠? 장과랑 세항은,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입법과목과 행정과목 기억났나? 장관항까지는 입법과목, 세항과목은 행정과목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나번에서는 여러분 세항이 빠져야지. 그 나번 잘못되죠. 그럼 1번과 2번과 3번 잘못되니까 정답은 4번이라고. 그치? 그다음에 답은 상업계획 분류, 각 부지 예산요구서 작성에 기태를 정할 뿐 아니라 이를 정찰에 필요한 지원, 저쪽으로 나왔고. 라브레 품목, 통제나 감시까지 맞지만 시밀리안 분류는 품목별 분류야, 기능별 분류야. 그건 기능별 분류지. 그래서 앞뒤 문맥 연결이 잘못됐어요. X가 돼야 되겠죠. 그럼 이 마번에 우리나라 통합예산에서는 예산의 경제적 분류와 국민경제적 효과를 파악하고 있으나 기금을 제외하기 때문에 기금을 제외하는 게 아닙니다. 기금도 포함하고 통합예산은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 플러스 기금을 다 합한 것을 통합예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요? 일반회계 더하기 특별회계 더하기 기금 이걸 통합예산이라고 해야 하네. 하죠. 선생님이 얘기했죠. 얘기해보자. 자, 정부 예산에 관한 형태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뭐하고 뭐? 일반회계, 특별회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포함시켜서 뭐라 그래, 여러분들? 이걸 봐봐. 이걸 우리는 국가예산이라 그래. 무슨 예산? 여기다가 지방정부 부분을 포함시켜서 이걸 통합예산이라는 거야. 알았습니까? 2007년도까지인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방정부 자체는 통합예산 보험에서 제외했다가 2007년도 7월인가 8월부터 지방정부 예산도 통합예산에 포함을 시켜. 통합예산에. 요 그림에 관한 형태는 좀 이해돼야 되겠지. 그래서 마번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가하고다. 정답 4번입니다. 자, 18번 문제 보자. 네, 다음은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4번에 성과주 예산. 사업 목적, 목적이 기능이야. 그러니까 기술서 및 사업계획이 포함되며 재원은 활동 단위를 중심으로 배분된다. 가 맞아 틀려. 선생님 봐봐. 선생님 보세요. 여기 봐봐. 제가 성과제는 아까 얘기했죠. 기능. 기억나? 사업계획. 그 다음 뭐? 세부사업. 세부사업 활동이라고 그러거든. 기능이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교육의 질의 제고, 교육부. 이를 위한 사업계획. 건물의 신축. 활동. 이를 위해서 초등학교 건물 200동. 중학교 건물 100동. 고등학교 건물 100동 걷는다. 여기 이제 한동 자체를 업무청 단위, 예산은 어떻게 해? 업무 측정 단위, 단위원가 곱하기 업무량을 했잖아. 그 한동 진대 들어가는 금액.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10억 곱하기 업무량은 측정 단위의 총수 얼마? 200. 얼마? 2천억. 그렇게. 그러면 지금 얘기한 이 PM 봐봐. 성과 예산은 목적이 나오고 목적에 대한 기술서. 이 목적이 뭐냐고 기술 돼 있어 안돼 있어? 돼 있잖아 여러분들. 그리고 사업계획 포함돼 있어 안돼 있어? 돼 있고 재원은 활동 단위. 이 활동 단위 여기에 따라서 2천억 해서 이게 초등학교 200동 짓는데 건물들이 돈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기억보는 맞는 표현이야. 이해했어요? 자, 네 번. 계획 예산 제도는 사업의 대안들을 제시하도록 하고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에서 재원 배분하는 예산제도. 네 번도 맞죠? 자, 계획 예산 한번 보세요. PPBS 그랬잖아. 요 P는 뭐야? 플래닝. 두 번째 P는 프로그래밍. 요거는
버제팅 시스템. 여기 5년짜리 장기계, 1년짜리 예산을 연관시킨 게 프로그램 아니야. 국가성력 강화. 이런 프로그램 작성된 거. 그래서 뭐 통일 고속도로 건설. 두 번째, 서울 부산 간의 철도의 복선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세 번째 얘기한 거는 뭐 할까요 여러분들. 전국의 5대 공항 건설.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거 다 비용 편익 비용 효과 분석해야 하네. 해서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대안 선택해야 하네. 그러니까 니 인부는 그 편이지. 여러 대안들을 제시하고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선택을 한 게 아니라 한 게야. 그러니까 니 인부는 그지. 프로그램이 지금 얘기한 사업 대안이지 뭐 여러분들 이것들. 그럼 물어보자. 현생 보자. 요거 요거 비교 분석 검토할 때 이 비용 편익 비용 효과 분석을 했거든. 그러면은 계획 예산은 합리 모형이야 점증 모형이야. 합리 모형. 합리 모형을 총체주의라 그래 점증주의라 그래. 총체주의. 자, 디귿번에 연기준 예산 제도란 점증지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 과거의 관행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 연기준은 모든 걸 제로의 관점에서 비교하면서 검토를 해야 하네. 하죠. 과거의 관행을 토대라는 것은 점증주의지. 연기준도 PPBS와 함께 정체주의라고 배워서 안 배웠어? 배웠죠. 그러니까 디귿번 자체는 표현이 무조건 잘못됐지. 점증주의가 아니라 정체주의. 묻는 걸 제로의 관점. 그래서 무전제 예산이라고 그러잖아. 무전제 예산. 자, 1번은 ZBB에서는 망료기관의 비용 편익 분석 등을 통해 제공된 정보의 이거 상위 결정자가 단독 결정하는 중앙집권적 하향. BBBS 개선 전계층이 참여해 주잖아. 분권 사양. 자, 현재 보자. 내가 예산제도의 발달사를 얘기할 때는 LIBS, PBS, PPBS, MBO, ZBB. 기억나? 그럼 요 가운데 요 PPBS가 뭐라 했어요? 하향 집권. 다른 건 다 상향 분권이라고 계산했어요. 했잖아. PBS는 여기 보자. 요 프로그램 작성하는 사람들, 이들을 누가 한다? 전문 연구기관에 있는 망료가 한다라 한다. 한다 그랬지. 그럼 지금 얘기한 여러분들 망료기관의 비용 편익 분석 이건 여러분들 다 뭐야? PPBS를 얘기하는 거지. ZBB는 개선기관의 전계층이 관련돼 있다 안 돼 있다? 선생님 보세요. 자, 이건 이해했어요? 소수의 비용 관심이 간략히 계시니까 더 이상 설명 안 합니다. ZBB는 이렇게 얘기했지. 제가 인천광역시 상수도 본부 예산 편성을 예를 들었을게요. 인천 여기 수업할 때는. 그걸 제트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각 구 사업소가 있어 없어? 여기 여러분들 연수구 사업소도 있겠고 저쪽에 여러분들 뭐 남동구 사업소도 있어 없어? 있죠. 그 밑에 각각 뭐가 있어? 팀이 있어 없어? 수돗물 관리팀도 있겠고 수돗물 보급팀도 있겠고 있어 없어? CD. 그래서 이건 팀 자체를 결정단위로 선정한다. 그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하네, 얘네들이. 그래서 올려 안 올려? 그럼 여기 이제 소장 자체가 이들이 올린 것을 비용 편익 분석해서 순위 중에서 올려 안 올려? 여기다 여기서 올리면 여기서 모든 걸 비검색에 필요한 거 잘라 안 잘라?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이것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상향이야 하향이야? 상향. 여기 보자. 팀장, 소장. 여기 맨 위에 있는 누가 여러분들? 그 뭐야? 뭐야? 관리 소장. 그래서 모든 전 개선의 계층이 다 관련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ZBB죠 여러분들. 이해했습니까? 자, 미음번에 프로그램 예산에서의 프로그램은 예산 편성 단위가 전략적 배분 단위가 되며 탑다운. 탑다운이 하향이야. 위에서 아래로. 아까 얘기해서 했어요. 했잖아. 맞잖아 여러분들. 자, 제철 관리 예산이 이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PEMS 기억났나? 캐나다의 예산으로서 한국의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제도의 기간이 기준이 됐던 것, 본부가 됐던 것이겠죠. 중앙 예산 기관이 포괄적 형태에 따라 총괄적 규모로 재원을 배분한 후 각 부처가 분야별 재원별로 서비스하는 예산을 편성. 다시 중앙 예산 기구 최종 맞아요, 여러분들. 이걸 달리 총괄 배정 예산 탑다운. 탑다운이 바로 하향식 예산 그럽니다. 제출대 예산 그럽니다.
제출된 예산에서 여러분들, 자, 맨 앞에 expenditure고 두 번째 E 나온 거 있죠? 맨 끝에. envelope야. envelope는 뭐야? 여기 발음이 안 좋은가? envelope. 편지봉투. 편지봉투지 뭐냐. 그러니까 이거는 편지봉투에다가, 여기 보자. 빈 편지봉투에다가 10조 이렇게 적어놓는 거야. 그럼 안에서 10조 갖고 안에서 편성을 해서 집어넣는 거 아니야. 그 봉투 금액만 놓아 있는 게야. 10조! 주고 네가 알아서 편성해! 이렇게 하는 거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B번도 맞아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는 잘못된 게 뭐야? 잘못된 거. 디글리얼? 디글리얼? 그 1번, 2번, 4번은 무슨 가면 돼요? 정답은 3번이죠. 잘못된 거 체킹? 답 찾아갈 거야. 됐습니까? 자, 19번 문제 보자. 자, 복식 보기에서 얘기해 보자. 자, 이 문제는 뭐야? 재정 운영표에서 순이익을 구는 거야. 선생님 보자. 선생님 보자. 제가 여러분들 재무제표의 구성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가 있고 순자산 변동서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건 절량, 이건 무슨 유량. 기억나? 요놈에서 상태표는 정부의 순자산을 보여준다고 했죠. 그래서 뭐 했어요? 이것은 자산에서 뭘 빼죠? 부채. 근데 재정운영표는 이것은 뭐라 했어요? 유량지표.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정부의 총 수익은 얼마고 총 비용은 얼마고 따라서 순이익은 얼마. 이렇게 따지는 거죠. 지금 뭐예요, 여러분들? 뭐에 성을 빼? 비용을 뺀 데서 수익을 따지는 거예요. 이게 재정운영표라고 그랬죠. 근데 문제에선 재정운영표를 구하는 거야. 그럼 여기선 여러분들 여기 보자. 자산이나 부채는 필요해, 필요치 않아? 필요 없어. 그럼 위에 보자. 현금 자산 필요 없고 고정 자산 필요 없고 유동 부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수익하고 뭐가 있으면 돼? 비용. 그럼 수익이 얼마야? 300. 비용이 얼마? 200. 빼면 얼마? 100. 몇 번? 2번. 알았습니까? 이건 이제 운영표를 구하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그럼 이것만 갖고 순이익을 구하는 거죠. 순이익. 그래서 이 재정 운영표가 기업에서 뭐라 해? 손익 계산서라는 거예요. 기업의 손익 계산서. 자, 기업의 손익 계산서를 뭐라 한다? 운영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 여러분들 19번은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재정 상태표를 묻는 게 기출문제로 나왔었지. 현재 문제를 바꾸는 거야. 운영표를 한번 구해서 답을 쓸 거라고 바꾸는 겁니다. 20번 문제. 자, 다음은 국가회계법 및 시행령에 관한 주요 내용이다. 올바르지 않은 거야. 1번에 재정 상태표 작성에서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유동성 별법. 자, 현재 보세요. 지금 재정 상태표나 운영표의 배열은 연속 배열식의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 연속 배열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자, 여기 보자. 정부에 자산이 있으면 자산을 쭉 기록해. 그 다음에 이제 부채를 기록하는 게 이런 식으로. 어? 그럼 자산 같은 경우에도, 자, 유동은 현금하기 쉬운 걸 얘기해. 현금하기 쉬운 거, 현금 먼저 적은 게. 현금 얼마 적어? 그 다음에, 현금화시키 시킨 거, 그 다음에 증권 들어간더라. 그 다음, 증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자, 건물하고 아파트가 있고, 토지가 있어. 어느 게 현금하기 쉬워? 아파트야? 아니면 여러분 토지야? 아파트가 거리가 많잖아. 이게 현금화시키기 쉬운 것을 제일 먼저, 그다음 어려운 거맨 밑에. 알았습니까?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토지를 5만 평 갖고 있어. 예를 들어서. 기분 좋아. 그쵸? 그럼 이거 현금화하기 쉬워요. 그럼 뒤로 빠지는 거예요. 뒤로 빠지겠죠.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걸 고정자산 그러는데. 그래서 2번 표는 맞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1번 표는 맞는 게야. 2번. 차변과 대변 나눠요. 계정식이 아니라 자산, 부채, 순자산을 유동성에 따라 연속 배열을 보고. 내가 이게 자산 쭉 적고, 그다음에 부채 쭉 적고, 그다음에 순자산 푹 적고. 이게 연속 배열법이에요.
연속별보. 자, 3번에 재정 상태 표에서 자산과 부채와 순자산은 총액으로 표시하되 자산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 항목의 액을 상기하여 재정 상태 표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저거 봐, 화살표. 상계 금지 원칙. 상계 금지 원칙. 자, 선생님 보자. 내가 여러분들 선생님, 내가 자 보리한테 2만 원을 받을 돈이 있어. 채권이야. 근데 이제 어저께 이 친구하고 당굴 쳐가지고 내가 져가지고 2만 원을 잃었어. 2만 원을 줄 돈이 있어. 근데 2만 원을 못 줘서 2만 원 부채 아니야. 자, 그럼 상계는 뭐냐? 퉁치는 거야. 야, 내가 너한테 2만 원 받을 거 있는데 내가 어저께 당구쳐 2만 원 잃었지. 퉁치자. 퉁치는 것을 뭐 한다? 상계한다. 그럼 상계한다는 건 여기 보자. 그럼 운영표에 기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상계 금지야. 퉁치지 말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산과 부채 다 기록하는 게야. 채권 얼마 기록, 부채 얼마 따로따로 다 기록하라는 얘기야. 상계 금지. 만약에 퉁치면 기록할 게 있어 없어? 거의 없지. 그래, 안 그래? 그 표현이야, 여러분들. 이게 3번에 관한 얘기야. 알았죠? 다음 4번에 재정 상태표란 회계년도 동안, 동안이야, 동안. 1년 동안 유량이야, 절량이야? 유량이네. 여기 보세요. 재정 상태표는 2019년도 12월 31일 현재 정부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순자산 얼마야? 이렇게 보여준 게 재정 상태표야. 현 시점. 그 절량이라고 그래. 뭐란다? 절량. 절량 그래. 현 시점 보이네. 절량. 한자로 이렇게 쓰나? 그렇게 절량. 절량. 돼지 젖자가 아니야. 손가락으로 지시지는 거딱 이렇게 지쳐. 늘 저기 보자. 한강 잠수교가 있어 없어? 한강에 잠수교 있잖아. 한강 다리. 잠수교 자체에 물 자체에 여러분 찬 높이를 갖고 강저뭐저 홍수가 범람할 거다 그런 걸 예측하거든. 그럼 TV에 이렇게 나와 가끔 한강 잠수교 물수위 저량이 현재 몇 미터다 이렇게 나와. 저량 현재 그 말이야. 현재 몇 미터. 유량은 1월 1일부터 10월 31일 동안 흘러간다 이게. 그래서 재정 운영표는 유량이야. 뭐뭐 동안. 그래서 4번은 동안 정책 사업의 원가와 저희들은 원가의 회수 명세에 포함된 지정. 선생님, 사업의 원가는 뭐야? 사업의 원가가 뭐야, 쉽게? 아, 비용이지, 뭐야, 그게 비용이지. 비용 아니야. 그 다음에 저희들은 원가의 회수 명세. 회수 명세는 뭐야? 이건 쉽게 수익이야. 수익이야. 내가 2억 투입해가지고 회수된 게 여러분들 3억 됐어. 그런 게야. 그럼 수익이 얼마야, 순이익이? 1억이지. 그걸 얘기하는 게 말을 바꾼 거야. 아, 원가는 비용이고, 재정 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를 얘기할 때는 2억 투자해가지고 3억, 3억이 회수됐다. 3억이 회수가 된 거야. 이게 수익이지, 뭐야. 그래서 4번은 재정 상태표가 아니라 뭐로 바꿔야 된다? 운영표. 알았습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선생님이 또 길을 건너가지고 차를 또 빼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미치겠어요. 차를 빼러 가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수업합니다. 하고, 이 시간부터 수업을 진행할 테니까 하시고. 자, 오늘 배운 거 집에 와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복습하고, 모르는 거는 꼭 다음 주에 와서 물어봐. 선생님, 저, 지난주에 수업하면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야지, 알고 넘어가는 거니까. 응? 자, 고생 많았습니다.